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말의 중요성, 특히 리더가 하는 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피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 그냥 밥 먹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한 번도 밥을 먹을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면은 흔이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실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렇지만 특히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리더들은 특히 말이라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의중의 뜻을 메시지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정도 더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그냥 불필요한 약속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을 하는 것이고, 지켜질 때 신뢰감이란 부분으로 연결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신뢰감이 이렇게 상실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언이라든지 실언 같은 부분들은 한 사람의 이미지를 버려놓는 부분에도 이바지하지만, 사람 전체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데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도식이란 것이 허언이 누적이 되면은 신뢰감이 실축이 되고, 신뢰감이 실축이 되면은 사람들 처음에 불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무관심하게 돼야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온 것은 그냥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더 심한 경우는 경멸감을 갖고 지켜볼 그런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도 한 집안을 꾸리는 가장이나 또 회사를 끌고 나가는 CEO나 또 어떤 팀을 끌고 나가는 팀장이나 또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에 국무위원들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경제가 호조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물이 들어올 때 저어야 된다. 그런 발언들이 아마 나온 적이 있죠. 그런 발언을 아마 제공한 그런 사람들이 더 책임이 크겠지만 어쨌든 그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경우에 속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는 점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조금 과묵한 것이 미덕이죠. 그러니까 꼭 불필요한 이야기를 줄이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말을 자신이 10가지를 해야 되면은 한 5가지 정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조금 과묵한 것이 미덕이라는 점.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라도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의례적인 그런 종류의 말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개인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노력입니다. 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언제 밥 한번 합시다. 뭐 이런 의례적인 이야기라도 자기 사전에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원칙을 정하면은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고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돕는 일이기도 하고 또 타인을 돕는 일이기도 하고 하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수 있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조직을 이끌거나 나라를 이끌거나 팀을 이끌거나 이런 리더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말을 할 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팩트의 체크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팩트를 체크했든 안 했든 간에 문장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할 그런 장소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 그런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약간 감각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특히 리더들 같은 경우 사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자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파급 효과가 어떨 거냐 이야기. 2차, 3차 파급 효과를 충분하게 추론할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다. 특히 리더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네 번째는 진정성을 갖고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죠. 이야기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 그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일상화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상대방이 계속해서 불신이 쌓이면 그 다음에 참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부분
부분들이 대부분 개인의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들이죠. 좋은 일이고 순한 일이고 그 다음에 특히 리더 직분에 있는 분들은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말의 실언이라든지 허언이 축적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감이 내려앉습니다. 신뢰감이 내려앉으면 리더와 팔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가? 팔로들이 일단 영이 서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대하죠. 뭐, 아, 저 양반 또 저런 이야기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가게 되면 경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의 어록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도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경멸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그 시오노 나나미가 편집했던 마키아벨리의 어록을 읽으면서 여러 문장이 떠오릅니다만은 그 가운데 아, 이 가장이라는 사람도 가족들, 식구들 가운데 허언이 중첩이 되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솔선수범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족 일원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거의 리더십의 상실이라는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체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능한 허언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을 할때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와닿을 건지 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병호 TV의 진단과 처방에서는 말의 무게, 말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